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프리즈가 한국 제아트페어인 키아프와 올해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개막 첫날에는 피카소의 큐비즘 영향을 받아 얼굴을 비틀고 해체하며 내면을 표현하는 미국 화가 조지 콘도의 신작이 280만 달러에 판매되기도 했고, 처음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갤러리 하우저 앤 워스, 가고시안, 리슨 갤러리 등이 개막 첫날부터 활발한 판매를 보이면서 프리즈 서울에 열기를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에카벨라 갤러리는 바스키아의 1986년작 오리와 키스 헤링, 앤디 월 등 거장의 작품을 다수 선보였습니다. 볼 것들이 정말 많았던 이번 페어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곳은 프리즈 마스터스 섹션이었습니다. 갤러리 18곳이 참여하였고, 미국 뉴욕의 에카벨라 갤러리즈는 알베르토 자코메티, 키스 헤링, 엘지워스 켈리, 윌리엄 드쿠닝, 앙리 마티스, 피에트 몬드리안, 로버트 라우센버그 등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피카소 작품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팝 아티스트 카우스의 작품이었습니다. 카우스에 엎드린 캠피니언 작품은 프리즈 서울이 시작됨과 동시에 팔렸습니다. 세계에서 에곤실리 작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일한 갤러리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리처드 네기 갤러리는 에곤실리의 유화와 드로잉 등 40여점의 걸작을 선보였는데, 국내의 아트페어에서 에곤실리 작품이 대거 출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약 600억 원으로 이번 페어의 출품작인 피카소의 바구니 달린 빨간 베네모 여인을 비롯하여 샤갈, 몬드리안, 마티스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키아프에서는 갤러리 신라 부스 벽면에 바나나 30개를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1억 원에 팔리며 예술계를 뒤집어 놨던 마우리치오 카틀란의 바나나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바나나는 개당 35,000원이지만 구매자가 바나나의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경우 자유롭게 추가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술품의 가치를 내무는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동안만 관람할 수 있는 표를 예매했던 터라 짧은 시간 동안 프리즈와 키아프 두 가지를 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해외까지 나가지 않고서도 거장의 작품들과 훌륭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물의 특징만을 포착하여 단순한 초상과 군상 시리즈를 통해 본래의 이미지를 더욱 경쾌하고 친숙하게 만들며 명성을 쌓아온 영국 작가 줄리안 오피의 작품입니다. 아트페어 인기를 눈으로 확인한 서울시는 내년 22회 키아프와 2회 프리즈 서울을 강북으로 옮겨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아프와 프리즈 측은 5년간 공동 개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내년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도 기대해보게 됩니다.